심해 바다 용왕 궁궐 웬 소리가 들려온다. 용왕금 몸 폴짝 시면 심해 바다 생명근원 사러진 목비역 다시 막 어깨 방개 초개 문어 피담해준 치삼 지별지 제각각 충신지요 더러는 간신이라 감히 내 소리를 해. 저런 용왕이 병이 아주 중병이 났구려. 아이고 성내지 마오. 몸에 안 좋아. 놀래지 말고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약수 삼천리여 대당화구경과 백번여 지견우 천년격도를 얻으려고 가없다가 궁편에 늦사오니 대왕 평세가 만반이 좀 닿기로 배고프죠 완난이다. 그만해! 신통한 도사가 오니 용왕이 좋아라고? 원컨대 도사께서는 황황한 나의 평세에 특효 지약을 자세히 일러주옵소서. 역을 받은 도사가 맥을 짚는 뒤 정서유과탕 이원예계탕 청풍보음탕 백사유위령탕 슬롱시 백초약을 각각으로다 써봐도 약효가 주효니 없으니 침구로 다스리자. 침구로 다스릴제 천지지 삼경이니 가밀갑술시 단경유주를 주고 어릴요시에 대장경사병을 주고 영구로 주어보자. 일심의 이조에 삼해관사임원 오성공육공서 치르게 팔레강 고열결 삼기를 붙여 팔봉관자명을 불러주되 효염이 없으니 십이경을 주어보자. 승장염천 천돌구미 거걸상환 중원하원 신골다 정골윤을 주고 촉태은비경 삼엄교음능천을 주어보되 아 이대로 죽는단 말이냐. 맥 좀 다시 보사이. 맥이 경동 맥이라 비 맥이 상하원이 독주 난병이요 폭정이 절려 아프기란 화병으로 난병인디 엄마 화두 황달을 겸
되려니와 만일 건전치 못하오면 염라대왕이 동성삼촌이여 동방사계가 조상이 되더라도 방천객이 태우리다. 세상에 많은 약은 어찌 약이 아니 태웁고 신세산간에 조그만한 토끼간이 약이 된단 말이오.